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완벽한 경고성 폭격을 시리아에 감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 연합전력으로부터 잠수함 그리고 함대 비행기로부터 시리아에 천여발의 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화학무기를 반군에게 사용했다는 제목을 들어서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천여발의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정밀 폭격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사기 창탈자 그리고 사기꾼 이 고정놈 문재인은 어제 갑작스럽게 홍준표 야당 대표를 불러서 80여 분간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준표 대표는 정확하게 미국의 리비아식 핵폐기 6개월 내지 1년간에 걸쳐서 핵폐기를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야당 대표를 통해서 문재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비아 공격과 함께 문재인에게 명확한 경고로 전달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4월 27일 날 문재인과 김정은이를 만나게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4월 27일 날 니들을 회담을 하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이 경고도 드러나졌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이 악당이 긴급하게 한 번도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는 홍준표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구출되기 직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잠수함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중국 시진핑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는 푸틴과 시진핑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 함대들이 이제 한반도로 전개할 테니까 니들이 덤빌 테면 덤벼라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불과 너댓 시간 만에 끝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80여 척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지금 한반도에 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80척으로부터 24발의 토마호크가 날아간다면 이게 약 2천여 대 정도의 토마호크가 같은 시간에 날아가고 또 다른 곳으로부터 이제 북한에 약 만 개 정도의 이 미사일이 갖다가 꽂힐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질의 한 번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어어 하다가 전쟁이 끝난다라고 봅니다. 제가 현역에 있으면서 EBO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Effect Based Operation인데 이 작전을 가지고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서울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은 수 7천발 이상 만발을 한꺼번에 김정은이의 Chain of Command 이 지휘 라인을 다 마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4월 27일 날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만나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연방제로 가겠다. 두 번째는 남북 평화 회담을 맺겠다. 평화 협정을 맺겠다. 따라서 미국은 물러가라.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심할 겁니다. 오늘 오전 대한민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시리아에 폭격을 하면서
워싱턴 시간 밤 10시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리아가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가 공격 중이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곧 구출이 됩니다. 문재인을 탄핵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문재인을 끌어내자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미국에 의해서 북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김종석의 문재인 이 두 놈이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